코로나도, 어? 죽어, 그러다, 어? 빨리 가, 집에, 어? 코로나, 너 진짜, 가만 안 둬. 빨리 가, 임마! 요식해! 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어? 사라지라고 할까요? 그럴까? 예. 네. 하나, 둘, 셋. 사라져라! 코로나! 시대이지만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출을 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많거든요. 저 자신에게서도 느껴지고, 그래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 전문적인 연출가가 되려고 합니다. 이미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살고 있고, 탓하지 말고 계속해서 받아들이면서 연극을 계속 하려고요. 대신 이제는 뭐 예전에는 뭐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내가 하고 싶어하는 연극, 내가 재밌어하는 연극, 뭐 영상도 마찬가지고 그런 연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뭐 받아들여야지, 이 상을 받아들여서 아르바이트도 계속 하면서 더 열심히, 더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탓하지 말고 열심히. 우선 현재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노보다는 보라색이다 라는 연극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연극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추후에 이제 영화로도 지금 제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극 무대뿐만 아니라 촬영 감독부터 이제 조명 감독, 사운드 감독까지 더해서 이제 로케이션 촬영으로 이제 이걸 영화화를 했을 때도 재미있는 작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올해 가을쯤에 한번 도전을 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했던 블루레모네이드라는 낭독극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낭독극에 그치지 않고 실연으로 옮기고, 그 실연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것도 이제 영화로 제작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다양한 이야기를 이 관객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한번 구축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게 올해 목표입니다. 어떤 작품을 쓰든, 소설이든 연극이든 추후에 그것이 시나리오가 됐든, 하나의 스토리를 두고 하나의 장르만 만들기보다는 그거를 문학작품을 연극으로, 그것을 또 영화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스토리를 발전시키는 게 앞으로 작가들이 이제 해야 될 과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설을 쓰시는 분들, 극작을 하시는 분들, 시나리오를 쓰시는 분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장르만 생각하지 않고 더욱더 다양하게 시야를 넓히시는 게 오히려 스토리를 쓰는 작가로서 건강한 창작 활동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고마웠던 사람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 은사님이 제일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저의 연기 인생에 있어서, 공연 예술 인생에 있어서 모토가 되어주시고 저의 모토를 잡아주신 선생님이시고, 그래서 선생님께서 공연 예술 이런 것에 이제 디지털화를 먼저 미리 바라보고 걸어가신 분이세요. 왜냐면 제가 뭐 공연 예술을 할 때쯤에는 2000년대 초반이기 때문에 사실 디지털화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 있던 시대였거든요.
그분께서 늘 말씀하시길 종이 같은 배우가 되어라, 종이 같은 예술가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물론 종이가 계속 없어지고 있고 태블릿 PC가 생기고 그걸로 대본을 보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종이를 버릴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종이가 주는 질감 때문이기 것이다. 가장 편리하고 간편하고 그 질감은 인간은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종이 같은 배우가 되어라, 종이 같은 예술가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게 제 삶의, 제 연기 인생의, 예술 인생의 모토가 되었기 때문에 가장 인상에 남고 가장 고마운 분입니다. 학교 1학년 때 이제 학교에서 동아리 같은 거, 저때 당시만 해도 이제 제가 08학번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동아리도 엄청 많았거든요. 막 이거 뭐 이 동아리 저 동아리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학과 선배님이 야 너 동아리 들어올래? 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동아리가 대학생을 했다라는 생각에 그래서 예 알겠어요 하고 들어갔더니 예 알고 보니까 연극 동아리였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 연극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사실 그때는 이제 처음에는 스텝만 했는데 뭐 사람이 점점 모자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동아리 수도 줄어들고 다 취업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적어져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등 떠밀려서 이제 배우를 하게 됐는데 그때 태어나서 그러니까 머리털 나오고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이란 걸 이게 받아본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배우의 맛을 알게 되고 한번 무대에 서본 사람 있어도 그 무대의 중독성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계속 무대에 지금까지도 서게 되었던 것 같아요. 무대에 딱 서 있으면은 내가 정말 살아있는 걸 느끼고 연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울고 뭐 웃기고 여러 가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좋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사람들이 잘 봤다 해주는 그런 사소한 말 한마디가 선배님들, 명곡 동아리 선배들, 또 후배들, 뭐 동기들 해가지고 제가 힘들 때마다 연기를 계속 붙잡게 해줄 수 있었던 거는 연극 동아리, 광장. 네. 광장 동아리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들을 위해서라도 더 악착같이 이 악물고 더 열심히,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항상 저를, 항상 공연할 때마다 전국 어디서 있는데도 다 와가지고 응원해주고 힘내라고. 힘들 때마다 그 사람들 생각하면서 그래, 나는 이들의 대표야. 혼자 스스로 이들의 대표야 라고 생각하면서 더 멋있는,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진짜. 그래 한솔아, 너는 그때도 오디션을 보고 있어. 떨지마. 못해도 가사라도 외워가고 대본이라도 외워가야지. 왜 그걸 못했니 바보같이. 그리고 떨어질까봐 조마조마 하지 말고, 왜냐면 10년 뒤까지 못해도 오디션 한 100번 이상은 보거든. 매번 떨어졌어.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그거 하나 때문에 목매지 말고 대신 열심히 준비해. 너는 어떻게 돼서든 공연을 하긴 하더라. 이 자식아.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일단은 주식이랑 비트코인을 얻는 준비해라. 농담이고요. 예. 사실 그러니까 10년 전에 돌아가면 그때 되면 이제 대학생인데 연애를 많이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사실 연애를 많이 못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가 그렇게 그 꿈이라고 하죠. 뭐가 그렇게 꿈에 목매이고 그렇게 자신을 학대시키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는지 그냥 행복하게 하루하루 다양한 경험하면서 연애도 많이 하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즐겁게 재밌게 일탈까지는 아니지만 그 일탈보다 좀 약간 좀 아래 약간 좀 아래 그 정도까지 조금 뭔가 신나고 재밌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자신을 학대했거든요. 열심히 살아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이거에 너무 저 스스로를 목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보면서 즐겁고 재밌게 연애도 많이 하면서 좋은 데도 가면서 이렇게 살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 한소라, 너 열심히 살아왔어.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고 더 열심히 살길 바래. 그리고 코로나19도 겪었잖아. 그것도 이겨냈고. 그러니까 네 삶에 있어 더한 일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여자를 좀 만나. 너 아직도 결혼 못했어. 지금 만나야 돼. 마흔 넘으면 결혼 못해. 이제 4년 남았다. 어쩌려고 그러니? 그러니까 여자를 좀 만나서 결혼도 하고 일반적인 화목하게 지내는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어. 광원아, 아직도 비트코인 주식 안 했니? 아니, 농담이고요. 10년, 그러니까 40살이 되고 예, 10년 전에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광원아, 잘했다. 30대 때를 참 잘 보냈구나. 행복하게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그리고 연기를 꾸준히 해봤구나. 포기할 때도 많고 힘들 때도 많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고 또 혼자만 하지 않고 그리고 여자친구도 같이 이렇게 해서 도와줘가지고 잘 이겨냈구나. 난 30대에 너가 참 자랑스럽다. 너의 신념과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고 그걸 잘 이어왔고 배우로서 정말 열심히 행복하게 잘했구나. 칭찬한다! 마법의 램프를 발견해서 진이에게 소원을 빈다면 실은 아까 10년 전에 저에게 얘기하라고 했을 때 사실은 못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카카오 주식을 사. 많이 오르더라. 장난 아닌 게 오르더라고. 그때 알았잖아 왜 못 샀어. 그러니까 그때 카카오 주식을 사. 알았지? 이상입니다. 만약에 램프 지니가 있다면 저는 너무나 뻔하지만 그럴 순 없지만 코로나가 없던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램프 지니에게 비는 거잖아요. 마스크 쓰질 않고 모두가 행복하게 공연을 보고 모두가 행복하게 웃으면서 야외 공연도 하고 모두가 행복하게 그냥 자유롭게 마스크 쓰지 않고 길거리를 가는 그리고 마음대로 식당도 출입하고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쉽고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아무것도 아닌 일이 사실은 엄청난 행복한 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램프의 진이께 그냥 코로나 전 시대로 왔으면 좋겠어요. 진이가 손을 하나 더 들어준다? 여자친구도 진이가 손을 넣어준다면 혹시 그 나한테 잘 맞는 여자친구도 같이 내가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소개팅 자리만 많은 것도 안 바라고 자리만 마련하면 열심히 할 테니까 그럼 자리만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너 어? 죽어 그러다 어? 빨리 가 집에 어? 코로나 너 진짜 그만 둬.
빨리 간만! 요식해! 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어? 사라지라고 할까요? 그럴까? 네. 하나, 둘, 셋. 사라져라! 코로나!